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안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아, 별 쓰레기들 쓰레기 삼형제 나왔구나. 미라지 해적인데 미라지 한번 가볼까? 망토로 만들면 되지. 오케이, 나가 쓰레기들아. 정손 하나 주고 신기루. 여기서 미친 판단 레벨업 두 개 쳐. 5레벨 상점 보겠습니다. 왜냐, 2연승을 해버렸거든. 나 4연승 할 거야. 망토 먹어야 돼. 망토 충분히 먹을 만해. 망토 1코짜리 누가 먹어 저거. 좋았어. 아우 좋다, 맛있다. 3원 이거 올릴게요. 저 이자 보려고 그냥 이거 올리겠습니다. 아니다, 수호자가 낫겠다. 굳이 쓴다면은 수호자가 낫지. 어? 사수호자 됐다. 어? 형상변환자 이것도 집어야 되는데. 아 몰라, 그냥 무조건 이겨. 그냥 사수호자가 형상변환자 7레벨에 올려 그냥. 아니다, 이거 요네를 빼면은 이거 됐네. 형상변환자 됐네. 여기 1등 만났죠. 피 100짜리 응, 나 자연재해야 그냥. 너 끝났어. 너 어디 건방지게 연승을 하려고. 6렙 쳐. 6렙도 아니네. 4레벨? 지금 4레벨로 불타고 있었니? 너는 좀 맞아야겠다. 아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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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수호자 백날 첫날 때려봐. 응, 이렇게 하면은 형상변환자까지 받잖아. 미라지 빼고. 그쵸? 데캡 줘버릴까? 앨리스? 어차피 나 이거 다 해야 쓸 거잖아. 그쵸? 어, 데캡 줘버리고 요렇게 갈게요. 나 신기루 하나 줘. 증강체 신기루. 신기루. 아이씨, 이거 굴릴까요? 사이버네틱 먹기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굴리자. 수호자 가자. 나 누누만 먹으면 되는데. 누누 니코 수호자 주면 세다고? 누가 봐도 앨리스한테 주는 게 맞지 않아요 이거는? 오케이, 난동꾼의 오른템. 오른템 못 먹었어. 죽음의 저항 먹었구나. 다른 애 줘도 똑같지 않냐고요? 아니야, 이게 수호자는 본인이랑 근처 아군인데 앨리스한테 수호자 안 주면은 근처 아군이 앨리스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안 들어가잖아. 아 이거 졌는데? 너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라 그래. 너 죽었다. 너는 너 어떻게 되나 한번 봐. 너 넌 죽었다. 나 이거 40원 이자까지 계산하고 온 건데 이겨서 넌 죽었다 이제. 레벨업 거의 다 했다. 레벨업 치자. 7레벨 찍히게. 일단 누누를 찾겠습니다. 누누를 찾아서 4 신기루 하자. 어? 용나. 아 용이 시오유로 나왔어. 올라프 2성 붙었는데 안 쓸게요. 아니지, 올라프 2성 그냥 이템 주고 쓰면 되지 않을까? 잠깐, 앨리스 리롤 치는 것보다 이게 더 현명한 것 같은데. 그냥 이대로. 아 저 니코 하나만. 니코 하나만. 아니야 니코랜다. 누누 하나만. 누누 누누 누. 어? 다이아가 나왔네? 올라프 바로 가야겠습니다. 올라프 바로 가름. 아니 한턴 쓰고 갈아야 되네 올라프. 니코 붙었는데. 나 복원 안 올렸지. 보성용 꽃 가자. 보성용 꽃 갈게요. 육신기루 됐어요. 육신기루. 어 누누도 나왔잖아. 아 뭐야 꽝 나왔어. 다혜야 보여줘. 자 다혜야, 다혜야가 바로 그냥 육신기루 받아가지고. 아니지, 받을 건 없지. 육신기루 보상밖에 없지. 아무튼 쌤, 아무튼 8코짜리 용이라서 쌤. 오케이 좋아요. 갑옷 3개로 뭐 만드냐고요? 모르겠어요. 이거 뭐 밤끝 가도 되고 모르겠어요 일단은. 오케이 세다 세다. 너무 좋다 지금. 너무 좋아. 그렇지, 이제 야소 찾아야 되니까 저 레벨업 칠게요. 자 6 해적 보상 보겠습니다. 6원? 어? 지직계 하나 먹고 신기루 하나 더 가면은 야소 안 찾아도 되는데 일단. 네 곡궁 먹고 구인수 만들게요. 네 자, 형변이랑 속삭임까지 받아주고 일단은
아! 저 먹었어야 됐는데 뭐 남았을까 저기서. 빨리 9렙을 가버리자 그냥. 야 지팡이 하나만. 어! 니코? 다이아 삼성을 본다? 니코? 심장 하나 가고. 육신 기루는 템도 주네요. 일단 이 자리에 요네 들어가고 9레벨에 야소 넣을 거거든요. 야소한테 밤끝 하나 줄까 생각 중인데 지금 일단. 어! 지크! 지크로 공속 늘려. 1등 아직 안 만날 차례지? 오케이. 1등. 어! 야 잠깐만 이거 좀 이상하다! 타임! 이다스 한 마리 남았는데? 이거 내가 잡으면 되잖아 근데. 이거 내가 잡으면 되거든요? 내가 죽이면 돼 여기서. 야 자야 그만해. 그만 때려 그만 때려. 야 자야 너무 센데? 잠깐만. 어 데이지 잘했다. 아 데이지 때리지 마. 자야 때려. 데이지 때리지 마. 그렇지 데이지. 그렇지 데이지 쓰니까 데이지. 아주 그냥 호되게 되었구만. 들어가시고요. 돈 6원 남았고. 오케이 다음 턴에 9레벨 찍혀요. 이제 야소만 찾으면 8신기루가 됩니다. 8신기루 여기가 이제 나 이겼었나 여기? 모르겠네 잘. 어 나이스 니달리 끌었어. 니달리 끌었고. 오케이 수호자 버텨줘. 든든하게 버텨줘라. 그렇지 다해야 다해야 해줘. 다해야 공속 계속 늘어나는 중. 다해야 다해야 니달리 끊어줘. 그렇지 나이스 니코 해주고 이겼네요. 나이스 남이 죽었고. 그렇지 어휴 아주 그냥 다혜가 잘해. 다혜가 아주 그냥 잘해. 거결 야소 하나 갈까? 야소템이 안 나와서 딱히 거결이 괜찮아 보이는데 야소한테 갈라면. 어 야소! 자 8신기루 됐습니다. 기적의 8신기루 8해적. 이제 다음 턴에 리롤 좀 칠게요. 그래 8신기루 해적. 사실 덱파워는 그대로거든요? 덱파워가 세지진 않았어. 왜냐 8신기루는 해적 시너지기 때문에 그냥 이기면은 뭔가를 받는 그런 시너지라서 내 덱파워가 세지진 않았어. 하지만 저 상남자 전스트 그냥 셉니다. 그냥 시너지 안 받아도 세요. 저는 그냥 셈 아닌가? 아닌가 배? 아 잠깐만 이거 먹어야 되는데? 오씨 다음 턴에 먹어야겠다. 자 이거 지금 상자 두 개 겹쳤거든요. 받아보겠습니다. 기적의 보상. 완품템을 주는데? 완품템 좋은데요? 다혜야 오케이 다혜야 이성 붙었고. 다혜야 삼성 한번 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지금 이번 판에. 다혜야 삼성을 한번 봐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아 니코 팔아버릴까? 다이아 삼성 볼 수 있겠지. 1등이 피가 86인데 오 나 엄청 세짐 갑자기. 여기 니코도 나올 수 있어요. 아 잠깐만요 브라움 버텨. 태산 태산 브라움. 그렇지 와 잡았다. 들어 가시구요. 와우 다이아 다이아 3마리만 찾으면 돼. 1등 만났어. 1등 1등 만났다. 여기 이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진지하게? 진지하게 이제 이길 수 있을 듯? 브라움 삼성만 좀 붙으면 튼튼해질 것 같은데 더. 다혜야 너 이성이잖아 이제. 오! 쓰레쉬 끌어준 거 너무 좋았어. 죽기 전에 끌어줬어. 그렇지! 쓰레쉬가 끌어줘가지고 이겼어요. 나이스 쓰레쉬. 아 돈만 줘. 야 잠깐만 7원 뭐야. 다혜 두 마리만 찾으면 돼. 다혜 두 마리 클론으로 만나버리네. 다혜야 삼성 두 마리만 찾으면 돼. 다혜야 그쵸 브라움 진짜 안 뜨는데 너무 아쉽고 일단은 괜찮아 괜찮아. 브라움 CC기 버텨주고 끊으면 돼 끊으면 돼 끊으면 돼 끊으면 된다고. 끊어 빨리. 그렇지 와우 배치 차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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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아 버그 걸렸어 볼리베어. 아 나 진짜 아
개 어이가 없네 진짜. 쓰레기 게임. 니코 팔자. 육수우자 가자. 어, 야수 붙었어. 나이스. 야수 이성 붙었고. 나이스. 육수우자는 80%예요 최대 체력비례. 보호막이 80%야 무려 80%예요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이거 튼튼한 거 보세요. 야수 죽지를 않아. 왜냐? 육수우자 야수우거든. 절대 안 죽어요. 아까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이겼죠? 접니다. 훨씬 세졌죠 지금? 정손? 정손 좋다. 야수 정손 줘. 아 미친 척하네 이거. 뿌나 몇 마리야 얘. 뿌나 띄워버릴까 그냥? 아니야 이자 봐. 나도 다 해야 띄워야 돼. 다해야 좀 나와라. 다해야 브라움은 또 왜 안 나오는 거야? 압도적으로 이겼죠? 제발 극단적인 선택만 하지 말아다오. 너의 목숨을 소중히 여겨. 제발 너가 못 이기더라도 제발 극단적인 선택만 하지 말아다오. 내가 일부러 쏘나 안 살게 이거. 어 주검도 줬어? 완품템을 주네요. 팔 그거는. 야 한 마리만 찾으면 돼. 한 마리 다혜야! 아! 심장 그냥 만들어. 와우! 다혜야 삼성! 와우! 666의 추가 마법피해랑 1200의 마법피해. 무려 얼마야? 8원짜리 어? 8원 8970에 72원이나 필요한 다혜야 삼성 지금 출동합니다. 와우! 와 한발 한발이 한발 한발이 와 아니 와우 너 오른 띄우는구나. 너 딱 걸렸어. 그랬구나. 오른 삼성 또 나는 포기하고 오른 삼성을 보는구나. 에이 안 뜨네. 아쉽네요. 브라움은 이악 물고 안 나온대. 그러니까 침장 두 개야. 양쪽으로 좌침장 우침장 그리고 다혜야 삼성 다혜가 모든 걸 다 해주잖아. 어? 삼성 다혜 에너지파에다가 그냥 어? 한 발 한 발 에너지 볼트까지. 그렇지 삼성 다혜 들어가시고요. 와우. 자 그래서 오늘은 팔 해적 새로 나온 신기루 시너지랑 다혜야 삼성을 한번 띄워봤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